자, 오늘 8월 2일 금요일인데요. HF의 경우엔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임에 따라 반등 흐름이 제한된 모습이에요. 앞으로 3개월 이내로 FD 재신청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HF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드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HF의 분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하방 경직 흐름을 보였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장이 강하게 빠진다 한들 개별 종목은 비교적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가량의 낙폭 흐름을 보일 동안 HF의 경우엔 마이너스 2%가량의 하방 경직 흐름을 보였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추가적인 돌파 흐름,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엔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인다 한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다. 즉, HF의 경우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보인다 한들 HF의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시 한번 3개월 이내로 FD 재신청 일정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 위치는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눌릴 때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비중 추가로 통해 확실하게 낮춰두시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 다시 한번 FD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순간에 정확한 매도가를 통해 HL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지으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은 뭐예요? 현 위치는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다가오는 3개월 이내로 FD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 마지막으로 FD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을 이끌 때 우리는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20%의 수익을 보고 있든 50%의 수익을 보고 있든,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HF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정확한 매도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어떻게 알아 했어요? FD 재승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FD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승인이 될 경우엔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어디에서 개미털기가 진행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 장대 음봉 자리가 바로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 승인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유연하게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4월 말 마지막 반등 위치, FD 승인 결과 발표를 앞에 두고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해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매도 전략을 통해 HF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 더 이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 FD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오고 여태까지 올랐던 이 기대감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앞으로 보인다 한들 HF의 경우엔 명확한 호재, FDA 재신청 일정이라는 이 명확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HF의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3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기사화되는 순간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더 큰 자리, 내가 볼 수 있는 손실이 1이라고 한다면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2가 되는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HF 현위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만 확실하게 잡아가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HF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3개월 전에 마지막 관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F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이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 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HF이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20만원 심리적인 런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마이너스 70%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통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현 위치 상승 추세를 타면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오고 있지만 단계적인 눌림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FDA 재신청 일정이 기사화되며 결과 발표일까지 마지막 슈팅 흐름이 나오면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구릭출혈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드려요? 앞으로 HF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월 말에 폭락 흐름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못 챙겼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010469 구릭치를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HF의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게요. 몇 번으로? 010469 구릭치를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이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F이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구릭출혈 1번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